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성당에서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죠. 이에 따라 세례와 견진을 위한 교리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본당이 많은데요. 서울대 교구 사목국이 견진 성사를 위한 교리 교육 동영상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례로 태어난 우리들이 전례 안에서 성체를 모시면서 자라며 또 성숙한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시기가 바로 이 견진 성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최근 에듀이드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제작한 견진 성사를 위한 교리 교육 강의의 한 장면입니다. 강의는 하느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를 시작으로 신앙 고백, 전례와 성사 생활, 기도 등 일곱 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를 비롯해 유튜브 채널 가톨릭 주유소의 주인공 이영재 신부, 양경모, 장원혁, 이주영 신부 등 교구 사목국과 사회사목국 사제들이 강의에 나섰습니다. 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 과제를 하고 퀴즈도 풀면 언제 어디서나 견진성사 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로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로 불립니다. 이영재 신부는 강의를 통해 견진 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견진 성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신앙생활, 그래서 굳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총을 이번 견진 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 교리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견진성사를 실시하는 본당이 교구 사목국에 견진교리 운영 담당자를 임명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틀어드리고 그냥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이드 프로그램 자체가 그 안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견진 대상자들과 함께 그 안에서 신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일곱 가지 주제를 뽑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주제를 뽑았고.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내년에 예비신자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